한달야 TV입니다. 구독자 감사 이벤트에 댓글로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큰달걀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구독자 감사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마음으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지만 10분에게만 행운을 드려야겠네요. 당첨되신 분들 미리 축하드리고요. 그럼 바로 랜덤으로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그러면 랜덤 추첨기를 돌려서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쓰신 분들 댓글 받기 눌렀고요. 자, 그러면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편집 없이 쭉 해볼 테니까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당첨자는 염성준님 되겠습니다. 큰달걀 TV 요리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쭉 함께 할게요.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어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두 번째 당첨되시는 분 누구실까요? 박혜은님. 큰달이라고 번TV에 잘 보고 있습니다. 좀 못한 것 같아요. 꿀팁도 활용 많이 하고 있어요. 구독자 쭉 늘길 바라며 번창하세요. 라고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당첨자 돌립니다. 이린님. 앞으로도 꿀팁 가득한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큰달걀 TV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당첨자 돌아갑니다. 박예준님. 앞으로도 멋진 요리 영상 업로드 부탁해요. 요리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렛츠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당첨자 돌아갑니다. 딸아의 TV님, 구독자 팍팍은 핫스팟이 될 겁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벌써 여섯 번째 당첨자 발표 시간입니다. 자, 돌아갑니다. 이 큰달걀 TV는 전에 잘못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고다영님, 안녕하세요. 구독 완료입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송영선님, 안녕하세요. 큰달걀 TV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예쁘고 맛난 요리 쭉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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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여덟 번째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클라라님. 네. 오, 클라라님은 저희 애청자시죠?
구독자 이벤트라니요. 큰달걀님 영상이 항상 이벤트입니다. 행복하고 맛있는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요리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렛츠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아홉 번째 당첨자 돌아갑니다. 지영님, 안녕하세요. 큰달걀TV 2021년에는 더더욱 번창하시길 바래요.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당첨자네요. 네, 마지막 열 번째 당첨자 돌리겠습니다. 염성유님은 처음에 하셨죠. 네, 다시 한번 다른 분 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열 번째 당첨자 돌려보겠습니다. 이리님도 세 번째 당첨하셨으니까 제가 중복 당첨자를 배제하네. 열 번째 당첨되시는 분은 정말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2021년 새해 첫날에 이렇게 지금 두 분이 중복이 당첨이 되셔서 자, 기대됩니다. 마지막 쫄깃쫄깃합니다. 열 번째 당첨자 누가 되실지 돌립니다. 오블리즈 노블레스님,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완료.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간단하고 쉬운 홈파티 요리 부탁드려요.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당첨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꼭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첫날에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우리 모든 구독자 분들 올 한 해 건강이 최고니까요. 건강하시고 또 화목한 가정 되시고 요리로 행복해지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